벤자민 글램핑장 새로 오픈한 제 친구니까 홍보해 주는 겁니다. 돈 안 받을 거고 밥 한 끼 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녕하세요. 비닐 벤자민 기업 마스터입니다. 여기는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벤자민 캠핑 앤 글램핑장 아트원 황제차바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글램핑장이고요. 오늘 또 주말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와우, 산세 좋다. 아들 카메라 잡아. 아, 근데 뭐라고? 네, 우리 친구 아들인데 자 촬영 맡겼고요. 저기 아빠 좀 비춰봐봐. 완전 노가다 엄마. 이렇게 열심히 이런 분이 아닌데 자 어쨌든 황제 차박 그 펼치는 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 있고요. 어닝부터 펼쳐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비쳤으면 좋겠네. 자 글램핑과 황제 차박의 차이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어닝 발 내려서 이렇게 기순한다. 클럽 오 기순났어. 지워질 것 같아. 다리 이렇게 빼고 뺄 때 조심 차에 안 닿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사정 없이 돌려주면은 아 좀 도와줘봐. 다리 좀 옮겨줘. 왜 앞 뭔데 옆에 다리를 이렇게 좀 옮겨주라고. 아 참 몰랐지. 아니 좀만 옮겨줘. 그냥 요게 이제 탱탱해질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끝. 좀 빤치 좀 놓고 좀 이렇게 좀. 자, 그 다음에 아 그늘이 해가 저쪽에서 지나? 그렇구먼요. 뭐 살림살이 하나 내놓고 아 해가 그쪽에 지는구나. 그 다음에 의자 하나 피고 두 개 피야 되겠네. 해가 뜨네. 캠핑 준비 끝. 너무 쉬운가? 여기는 양촌의 벤자민 글램핑장. 돈 안 내려고 이렇게 차박하고 있습니다. 왜냐 친구가 하기 때문에. 자 꼬리 텐트 쳐놨고요. 꼬리 텐트를 치면은 이렇게 침대 시트가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넓은 거실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현재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 켜진 상태. 왼쪽에는 윈도우백에는 물티슈 그리고 침낭이 들어있고 전기장치는 240A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일체형 어닝 보고 있죠. 어닝에 이렇게 그늘막 이렇게 한번 앞쪽도 막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는데 몇 분이면 될까요? 3분이요. 3분은 너무 개뻥치고 있네. 3분은 안 되고 맘만 먹으면은 뭐 10분 이내로도 충분히 이렇게 차박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논산시 양촌면의 벤자민 글램핑장입니다. 와우. 와 이렇게 보이는 산은 대둔산이죠. 이렇게 대둔산 자락 논산시 양촌면에 새로 오픈한 벤자민 글램핑장 오늘 영상 소개합니다. 이렇게 오픈한 지 일주일 되었답니다. 제 친구가 하는 글램핑장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온 김에 글램핑장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아드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넘깁니다. 나를 비치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자 뭐 인물 보지 말고 캠핑장 보시면 됩니다. 자 나를 계속 비치십시오. 자 오늘 캠핑장 글램핑장 과연 글램핑장이 무엇인가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글램핑장 한 동당 거의 한 3천만 원이 들였다고 하는데 바깥쪽에는 화로가 있네요. 이렇게 좌식할 수 있는 의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화로 숯불은 여기서 제공합니까? 네네. 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입장해 주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자 오픈을 했습니다. 오 바닥 쪽이 뭐예요 이게? 이쪽으로 와야죠. 네. 바닥 쪽에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면 우레탄. 와우.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싱크대. 와, 크다. 우와, 물 너무 잘 나온다. 커피포트, 도마, 퐁퐁. 뭐야?
4인의 그릇도 있고, 우와, 가스레인지 있고, 그릇 다 있어. 그릇 다 있고, 전자레인지. 와,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에도 보관할 수 있는 데 있고, 냉장고, 쿨링, 냉동고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테이블. 테이블이 있고, 안내, 이용 안내가 있네요. 술은 기본 텐션이 70%를 넘지 않아요. 술은? 기본 텐션의 70%, 무슨 소리야, 이게? 밤 11시가 되면 빔 프로젝트 소리는 지나가는 다람쥐만 들을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해주세요. 아, 빔 프로젝트가 있네? 아, 이 부분에 빔 프로젝트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비추면은, 입구 쪽에 스크린이 되어 있고, 야, 이렇게 앉아서, 뭐, 4명, 4인 기준인가, 여기는? 네, 2인 기준이. 2인 기준? 네, 이제 최대 4인까지. 최대 4인까지. 와우, 에어컨, 빵빵, 시센커. 그 다음에 소파, 아, 소파 좋고, 테이블 있고, 잠은? 그 이불은? 야, 이제 이불은 여기는 아직 손님이 한 번도 없어서. 처음? 내가 처음 들어오는 거야? 처음 들어오는 거야. 아, 처음으로? 아, 좋다. 처음으로. 아, 이불은 추후에 제공할 건가, 그러면은? 네네. 아, 가지고 와도 되고. 핸드폰이 빠졌네. 와, 열선 시트도 되어 있네. 보일러 시설 되어 있고. 또 뭐 설명할 게, 와. 오, 너무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글램핑 실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글램핑장에서 묵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머즈 황제 차박이 있죠. 황제 차박도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둔산 자락, 즉, 논산시 양촌에 있는 벤자민 글램핑, 그리고 펜션 운영하는 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번 주위 둘러보겠습니다. 총 몇 동이죠? 하나, 둘, 서인,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동? 총? 12동. 아, 12동. 그리고 와우. 밤에 봐야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밤에. 아, 밤에. 그리고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한 동마다 옆에 차 두 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센터 쪽에서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서로 이렇게 전체가 마주 볼 수 있는 뭐 단체가 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이 새로 오픈한 벤자민 글램핑장에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데, 아마도 여름에는 뭐가 최고죠? 물놀이, 그죠? 아,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가보시죠. 어느 쪽인가? 이쪽인가? 네. 와우. 뭐 식당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오, 깨끗하고, 주차 여기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다른 도로구나. 바깥쪽으로 가는 도로. 와우. 여기가 수영장이구나. 와우. 뭐 이게 수영장이 크지? 상당히 큰데. 와우. 야, 이 정도로면 갈수 봐. 10m, 2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풀장, 수영장이고, 이렇게 그늘막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m 정도? 맞죠? 네, 1.1m. 아, 오케이, 오케이. 와우, 수영장이 있네, 수영장. 우와! 아우! 아, 운동도 해도 되겠는데? 성인들은? 애들은 여기서 놀고, 어른은 이렇게, 철봉, 팔 운동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시원하다. 정말 정말 시원한 바람 불고,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수영장이 여름에는 최고죠. 자, 아직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확인 뭐 오픈한 지 일주일? 일주일. 예, 새로 오픈한 지 일주일 됐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쪽이 펜션이 있네, 이쪽은. 네. 아, 원래 펜션은 하던 곳이었구나. 네. 오, 펜션도 아주 위치가 끝내주고, 비 오면 막 구름 싹 넘어가는 거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펜션.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본동. 이제 거기가 본관인데. 아, 본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펜션이 쭉 있고. 자, 뭐 근데 비쌀 거 아니야. 뭐 얼마 정도야 여기 요금 뭐. 펜션. 글램핑은 얼마야? 글램핑은? 글램핑은 주말에는 21만원. 우와. 15만원. 와우, 글램핑 한 동이? 네, 한 동이. 와, 한 동 하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갔다는데. 네. 근데 비싸서 못 자겠다, 우리는. 비싸서 못 자고, 우리는 바로 이 황제 차박. 이거는 공짜입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대놓고 황제 차박 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자,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침대 시트 쭉 가 있고, 바깥쪽까지 쭉 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글램핑장 너무 비싸서 난 안 잘란다. 아니면 공짜로 주면 자고. 자, 어쨌든 오늘은 양촌,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벤자민 글램핑장 새로 오픈한 제 친구니까 홍보해 주는 겁니다. 돈 안 받았어요. 돈 안 받을 거고 밥 한 끼 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멋진 글램핑장 있는 거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오픈한 지 오래된 줄 알았었는데 물어봤더니 아드님이 이제 오픈했다 해서 홍보 차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토니스타 채널을 통하면 가끔 전화 안 돼. 잠깐만 전화.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홍보 영상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